제가 나오는 게 싫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 그 올해 3.1운동 100주년이란 말로 지금 계속 시작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3.1운동 100주년 및 임시정부 100주년 강연을 계속하고 다녔습니다. 하루에 기본 2번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KTX나 SRT 같은 대중교통의 발전이 사람을 이렇게도 많이 굴릴 수 있구나. 결론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도 강연을 많이 하니까 강연하다가 내가 이러다 쓰러지면 이건 순국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SRT에서 쓰러지면 누가 날 잡아주지 이런 고민도 하게 됐는데 여튼 좀 그 정도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어느 날 막 강연하다가 문득 아차 딱 싶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3.1운동과 임시정부 계속 강연하다 보니까 제가 주로 했던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안창호 같은 비범한 인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최근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여성 이슈라든지 혹은 오늘은 얘기를 다 못했지만 종교계의 헌신적 노력 같은 주로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어느 날 순득 든 게 뭐냐면 자, 3.1운동 당시에 몇 명이 나왔죠? 액강 생각하시는 거? 자, 이제 슬슬 답변하기 싫어지시는군요. 보통 100만, 200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인구가 한 1,500만 명에서 1,70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1,500만, 1,700만 명에서 200만 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부정할 수 없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특정한 지도자나 리더에 의해서 나갑시다 하니까 그냥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기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단적 예를 들어서 60만세 운동 아시죠? 60만세 운동 때 나왔던 사람이 대강 7,000명, 8,000명 정도 됩니다. 학교에서 요울 적에 두 번째로 굉장히 큰 규모였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얼만큼 참여했냐?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 가장 강렬했었던 민족운동의 차원에서 그 과정 속에서 3.1운동이 갖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높았고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좀 상상을 해볼 수 있고 제가 이제 아차! 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내가 너무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었는데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평범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나와서 3.1운동의 이야기를 소리 높여서 외칠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간과했구나라는 반성이 좀 들면서 조금 이제 강연의 포인트를 좀 많이 바꾸게 됐는데 하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단적 예를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쪽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수감자 카드입니다. 수감자 카드. 직접 여기 안에 가면 수감자 카드에 방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좀 시간을 들여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리냐.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1년이 지나서 3.1운동 1주년 기념 시위라는 게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3.1운동이 어찌됐건 그 당시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 의해서 실패가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1년 만에 다시 또 이걸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때 누가 3.1운동을 주도했냐? 배화학당의 여학생 200여 명이 뛰쳐나왔습니다. 현재 그 당시 이 사건으로 체포됐던 사람이 24명 정도인데 그 24명에서 수감자 카드는 정확하게 20명이 존재하게 되고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카드들이 쭉 나오게 된 건데 그 중에서 자, 유관순 열사가 몇 살에 고초를 치르셨죠? 우리가 보통 17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당시에 끌려왔었던 여학생들 중에서는 15살짜리 학생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종순 소은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자발적인 참여들. 그 전까지 한국에선 여성이 활동할 수가 없었죠. 근데 교육을 받고 학생이고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참여하겠다 라는 모습들이 여기서 단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3.1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비폭력 평화운동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애초에 독립선언서 자체가 비폭력을 지향했었고 평화를 지향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의 여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니까 당시 중국의 오사운동을 이끌던 푸스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어떤 약육강식과 제국주의 시대에 평화와 공의라는 논리로 비폭력적으로 세상을 뒤흔드는 정말 혁명사의 신기원을 이룬 운동이다 라고 막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약간은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자, 지도부는 비폭력을 표방했습니다.
대부분 종교인들이었으니까요. 나중에 막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뭐 또 나중에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국에 막 쏟아져 나옵니다. 나왔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비폭력 행동만 했을까요? 이럴 때 이제 표정이 되게 조심스러워집니다. 아, 이때 약간 폭력했을 것 같은데 하는데, 어, 틀릴 것 같은? 맞습니다. 대중에는 이제 화가 났죠. 1910년부터 약 10년간 일제 무단 통치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당했던 분을 풀기 위해서 나와서 헌병대 분견소라든지 뭐 파출소 같은 곳이죠. 그런데 돌을 던진다라든지 방어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마을에 아직까지 독립선언서가 안 옵니다. 안 오니까 그 지역의 똑똑한 유지가 별도로 독립선언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돌립니다. 돌리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 동네마다 쭉 돌렸는데 자 몇월 몇 시 몇 시 장터에 우리 다 모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와서 함께 만세 시위합시다 라고 해놓고 그 끝에 뭐라고 써놨냐면 안 나올 시 집을 방어할 것,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동네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아, 저 뒤쪽에 사는 저 심씨는 아우 쟤는 겁이 많아서 안 나올 거야. 최대한 크게 우리가 3.1운동 해야 되니까 이렇게라도 끌고 나와야지 뭐 이런 모습도 있고, 정말 개 중에는 워낙 만세 시위가 강하니까 아 우리가 독립이 됐구나로 또 착각해서 나와서 뭐 만세 시위를 했던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3.1운동의 무슨 어두운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대거 쏟아져 나와서 어떤 이 앞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과 함께 소리 지르는 역사.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지도자들이 정말 뛰어나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자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갑시다 라고 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안 해주면 그건 그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지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없고 역사를 뒤바꾼다고도 할 수 없는데, 지금 중요한 사실은 이 3.1운동은 지도부가 방향을 제시했는데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라 불리는 조선 민중들, 특히 10년간 정말 일제에 의해서 엄청난 모욕을 당했던 조선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힘을 추동했던 거니까 굉장히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게 있습니다. 주건이 박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십시오. 지도자들에 의해서 3.1운동이 강렬하게 일어났고 민중들이 격렬하게 그곳에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1운동 여파 속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임시정부의 강령이라는 게 1조, 그러니까 임시헌장, 헌법이죠.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하겠다라고 첫 번째 선언을 했고, 3조로 보면 남녀나 신분이나 귀천의 차별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평범한 민중들이 살기에 편한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임시정부가 1919년에 만들어져서 그 후로 해방될 때까지 쭉 오게 됩니다. 그리고 1941년이 되면 여기 틀어주시면 이건 이제 임시정부 활동 여러 사진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쪽 충칭으로 도망갑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터졌고요. 중일전쟁이 터진 상태에서 광저우로 도망간 다음에 원래는 하노이나 운남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일본 해군이 밑으로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충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충칭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라는 걸 발표하게 되는데 놀랍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나오는 영상은 대한민국 건국 강령의 어떤 원본 이미지들인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 쫙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약간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꼼꼼하게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요즘 말로 조금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1941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80년 전입니다. 80년 전에 20년간 타지에서 버티면서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정을 추구하다가 41년에 대일선전포고를 한 다음 외쳤던 메시지의 내용들을 보면 자 우리가 새롭게 세울 나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주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 얘기가 강령에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세울 새로운 나라 속에서는 노인도 여공도 어린아이도 모두가 사회보장적인 접근을 챙겨주는 어떤 그런 복지국가를 만들겠다. 또 하나 가장 인상적인 건 여성과 남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씁니다. 그 내용이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셔서 1919년 우리 역사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보면 단지 10개조로 되어 있던 내용이 41년에 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도 최근에 와서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 여성, 복지 같은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80년 전에 이곳을 감싸고 있는 바로 이분들이 제시했고 그 중에
왜 왼쪽 보신 보이시죠? 조수황 선생이라고 이분이 바로 이제 임시정부 이론가로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도전과 응전이 이어지고 있는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3인도로 이끌었던 리더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를 하니까 그 열기 속에서 우리 함께 했던 조선 민중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20년간 망명정부 시절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만들어내게 됐고 그 이후에 해방이 된 다음에 우리 역사들이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는 것도 좀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할 얘기가 벌써 끝나버려서 야, 또 자리를 비켜줄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튼 제 얘기, 1부작, 2부작, 3부작으로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 와서 그냥 되게 존경스러워, 훌륭해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서 이 세상을 멋지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커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자녀들이 그냥 어떤 뭐 취업, 돈 이런 거에 정말 찌들어서 날아보지도 못하고 날개 꺾인 아이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 자유롭고 정의롭게 그때 그들이 꿈꿨던 것처럼 살아도 옛날처럼 잡혀가는 목숨 걸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좀 멋진 세상으로 좀 가는 이야기에 좋은 상상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요. 정말 나가기 싫은데 자리를 양보해 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더 계셔도 되는데요. 어느덧 3부의 이야기를 다 끝내놨는데 우리가 저희가 주제를 선생님이 정해주실 때 1919년 그때 우리는 이라는 주제 그때 그들은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러니까 다 듣고 보니까 이게 그대들의 얘기가 아니라 현재 2019년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3부